자, 이번 시간은 자 수식어, 자 형용사와 부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 형용사 기능인데요. 자, 형용사는 자 형용사가 뒤에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한 가지 기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 형용사가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형용사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로 부사 기능은 자 부사는 자 뒤에 나온 동, 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주고 두 번째, 부사가 같은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준다 그랬고요. 자, 여기 있는 형용사는 다시 부사가 형용사를 이렇게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형용사와 부사 기능, 자, 여기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 예문을 통해서, 자, 형용사와 부사 기능을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자, 세 문장은 자,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4, 5, 6번은 자,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호를 쓰는 부분입니다. 자, 넘버 1. 자, 1번 보시면 자, 네거티브 부정적인 형용사죠? 자, 형용사가 스토리 명사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부분입니다. 자, 넘버 1. 네거티브 스토리 부정적인 이야기. 자, 이번 마찬가지 dark 어두운 형용사가 side 명사 앞에서 명사로 이렇게 수식해준 부분입니다. 자, dark side 어두운 부분이죠. 자, number 2. Everybody's got a dark side. 자, 모든 사람은 자, 내면의 어두운 부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3번. 자, 마찬가지 good. 아, 좋은 형용사가 place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입니다. 좋은 장소 이렇게 되죠. number 3. Good place to live. 자, 살기에 좋은 장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possible, 가능한 형용사인데, 자, is, 비동사 다음에 for 쓰였죠. 4번, number 4, anything is possible. 어떤 것도 가능하다. 5번, number 5, 5번 보면, 자, 마찬가지 long, 형용사인데요. 잘못된, it is, 비동사에 for 쓰였습니다. I know that, 나는 알고 있어. It's long.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되죠. 6번 봅니다. 자, 6번, light, 옳은 형용사, pair, 공정한 형용사죠. 자, 6번, 자, light 형용사가 it is,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왔고요. 뒷부분도 it is, 비동사 다음에 pair 형용사가 뒤에 왔죠. 자, number 6, it's not light, 그것은 옳지 않아. 그리고 it's not pair, 그것은 공정하지도 않아. 이렇게 되죠. 자, 마무리하면, 자, 형용사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자,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부분 하나, 두 번째는 비동사 다음에 보어로 쓰이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품사별로 외우는 자, 중요한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사 기능인데요. 자, 부사 기능 세 가지 중에서 자, 중요한 기능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 3번은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부분이고, 4번, 5번, 6번은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갑니다. 자, quickly, ly 부사가 보이죠? 부사가 뒤에 나온 cover,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재빠르게 cover, 덮어버렸다, 막았다, 이렇게 되죠. 자, number 1. 자, she quickly covered her mouth. 자, 그 여자는 자, 재빠르게 입을 갖다가 덮었다, 입을 막았다, 이렇게 되죠. 자, 2번 봅니다. 자, 마찬가지. 자, suddenly, 갑자기 부사가 뒤에 난 동사, lose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입니다. Number 2. I suddenly lose control. 나는 갑작스럽게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잃었다? 갑자기 통제를 잃어, 갑작스럽게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죠.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Abruptly. 자, 부사가 앞에 난 동사, asked를 꾸며줍니다. Number 3. He asked abruptly. 그가 느닷없이, abruptly, 느닷없이, 자, 질문을 했다. 이렇게 되죠.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자, 부사가 동사 수식해주는 부분이고요. 4번 봅니다. 자, reckless가 무모한 형용사고요. 자, 앞에 있는 부사가 형용사를 앞에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number 4. 자, it's perfectly reckless. 그것은 완전히 무모한 짓이야. 이렇게 자, 5번을 봅니다. recognizable, 인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형용사고요. 앞에 instantly 부사가 형용사 앞에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입니다. Number 5, instantly recognizable. 자, 즉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6번은 이제 and 기호 두 문장이 왔는데, 자, 부사가 두 개죠. kind, 친절한, 형용사를 부사가 앞에서 수식해주는 부분. 자, cruel, 잔인한, 형용사를 submit, 부사가 앞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number 6. She is frequently kind. 자, 그 여자는 빈번하게 친절했다. 그 여자는 대부분 친절하다가, and 그리고 she is suddenly cruel. 그 여자는 갑자기 돌변해서 잔인해지더라. 이렇게 되죠. 자, 이번 파트에서는, 자, 부사 기능이 원래 세 가지죠? 부사가 동사 꾸며주고, 부사가 부사 꾸며주고,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는데, 자, 부사가 부사 꾸며주는 기능은 이제 일단은 뺐고요. 가장 중요한 거, 부사가 동사 수식하는 기능과 부사가 형용사에 수식해주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 단어를 외울 때 단어를 품사별로 외우세요.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왜냐하면, 자,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